소재와 소재가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다. 오늘은 삼양그룹이 만든 아주 특별한 복합 소재 LF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다양한 모습의 소재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최고를 한번 찾아볼까요? 이 소재는 가볍지만 좀 약하네요. 이 소재는 단단하지만 너무 무겁고요. 이 소재는 탄력은 좋지만 너무 무르네요. 종류와 쓰임새, 특징이 너무 달라 고르기 어렵군요. 각각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. 그래서 삼양은 이 복잡한 소재들의 장점만 모아 최고의 소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바로 복합 소재죠. 강하고 단단한 소재, 가볍고 탄력이 좋은 소재, 이 둘을 하나로 합쳐볼까요? 둘이 만나 더 멋진 복합 소재가 만들어졌군요.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. 삼양의 혁신을 한 번 더 입혀보겠습니다. 두 소재가 합쳐진 모습을 확대해보니 섬유와 플라스틱이 마구잡이로 얽혀있죠? 자, 이 섬유들을 길게 뽑아 플라스틱과 나란히 한 방향으로 정렬해보겠습니다. 휴, 쉽지만은 않군요. 하지만 삼양이 또 해냈습니다. 마침내 긴 섬유를 이용해 만든 최고의 복합 소재 삼양의 LFT가 완성됐습니다. LFT는 금속보다 강하고 단단하지만 무게는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. 이번엔 이 LFT로 만든 파노라마 선루프를 자동차에 한번 올려볼까요? 차체의 무게가 가벼워지니 연비는 올라가고 차량 성능은 향상되고 배기가스는 줄어들 겁니다. 이런 멋진 소재가 이제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다가옵니다. 이곳, 저곳, 모든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의 시작, 삼양!